너 이게 뭐예요? 어. 아, 이거 고추씨요. 에? 고추씨요? 네. 가만 보니 숯 위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이 고추씨. 그리고 찜기에 고춧가루를 쏟아 그 위에 올리고. 그런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희한한 광경. 그동안 고집스런 주인장들 많이 봤지만 매운내 잔뜩 맡으며 사서 고생하는 분은 또 처음이에요. 고춧가루를 직접 넣으면 정말 매운가 봐요. 보기만 해도 매워요 지금. 못해 이제. 은은한 매운맛을 위해 고춧가루에 청양고추의 향을 덧입힌다는 얘기.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닌 부드러운 맛을 위한 비법이라고. 평소에 이거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도망가 있는데 네. 지금 촬영한다고 하니까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매워. 죄송합니다. 이 고춧가루를 이용해 꽃게탕에 양념을 만든다는데. 그런데 뭔가 좀 수상하다. 매의 눈으로 촉각을 곤두세운 제작진.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고춧가루에서 분이 나와요. 그냥 중간중간 나. 여기다 양념, 다른 양념만 하면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고춧가루, 이걸로 매운맛 다 잡았고요. 끝이에요, 이게.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닦고 말아요. 저 바쁘니까 이따가 오세요, 이따가 오세요, 바빠요. 에이,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닌데. 구석구석 숨은 한수를 찾기 위한 몸짓은 멈출 줄 모르는데. 지성이면 강천이라고. 아니라 다를까 뭔가 포착한 모양. 어? 요리 볶고 조리봐도 알 수 없는 과연 그 비법은? 후각 촉각 미가 곤두세워 밝혀낸 그것의 정체는? 왜 물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건 또 언제 봤지? 네? 방금 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물에다 마늘을 한 시간 정도 담가놓으면 아린 맛을 제거해요.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우유에 담가놓은 통마늘. 아 한번 해봐야 되겠네. 튀길 거예요. 네? 이걸 또 튀길 거라고요. 튀긴다고요? 네네. 우유에 담가놓은 마늘을 잘게 썰어 과자처럼 기름에 튀기는 주인장. 과연 이 마늘이 어떤 맛을 낼지 심히 궁금한데. 이거 튀겨서 양념 다 되게 넣는 거예요. 마늘에 아린 맛은 없어지고 구수한 맛이 나요. 아삭하게 튀긴 마늘엔 구수한 맛만 남아 양념장에 깊은 맛을 내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말씀. 우유에 담가놓은 마늘을 튀기고 갈아 준비 완료됐으면 훈연 고춧가루와 함께 버무려 양념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맵기만 한 맛보다 시원하고 구수한 맛이 국물 맛의 비법이에요. 자극적이지 않고 꽃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꽃게탕의 맛을 내는 주인장. 힘들긴 해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정말 대단합니다.